여, 잘 아시겠지만 제 7호차는 요금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만 그냥표를 분실한 걸로 쳐서 제가 임의로 다시 끊어드린다 해도 분명 집이 그렇게 잘 사지는 못한다 했었고 지금 당장 수중에 큰돈도 없을 것 같은데 소녀가 불안한데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아 봐주지 손님께 당장 하차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얘는 종점에 간다고 가고 싶다 했잖아. 잠깐만요. 하차라는 두 단어를 들은 소녀는 급히 내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치만 부탁드려요, 한 번만 저를 봐주실 수 없나요? 전 어떻게든 이 기차를 타고 싶었어요. 종점에 가고 싶었다고요. 봐달라, 뭐 못해줄 건 없지만 이유는?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고통 견뎌낼 수 없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소녀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강히 쥐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서는 안될 여인길. 그리고 결심했다. 좋아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요금은 그쪽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내 대답을 들은 소녀는 정말 기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을게요. 소녀는 나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녀를 봐주기로 한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소녀는 기뻐하고 있다. 아마 내 선택이 옳았겠지?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일 뿐 상대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보지 못하니까. 그러니 상대가 기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뭐 아무런 상관없다. 그럼 지금까지 실례했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가볼게요. 아, 네. 수고하세요. 소녀는 일어나서 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후 다시 자리에 앉았다. 기차는 여전히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다. 산밖의 햇빛은 여전히 눈부시다. 소년의 모자챙을 살짝 잡아당겨 햇빛을 가린다.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그대로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기차는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고 나면 과연 소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을까? 글쎄, 나로서는 알수 없다. 나는 어깨를 쫙 펴고 다음 칸으로 상큼상큼 걸어간다. 그 칸에는 또 다른 손님이 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들의 여행. 어쩐지 왼쪽에서 아까 오른손으로 왼쪽 손인가? 그거 쥐었다 할때 약간 아닌 것 같더라. 배드엔딩 자살. 이거 다른 엔딩, 해피엔딩도 있나봐. 계속. 이거지. 여기에 됐다는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된다. 봐줄지 말지. 잘못했다. 아, 다시. 이거 어떻게 타이틀로 돌아가지? 잘못 눌렀다. 아, 또 배드엔딩 봐야 돼. 슬픈데. 한번 거절해보자. 아, 거절해야지. 거절해야 되네. 자살 못하게. 쟤는 저기서 자살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종점에서. 그쵸? 쟤는 종점에서 자살하려고 일부러 탄 거죠? 아까 전에 오른손으로 왼손 손목을 잡고 그 부분에서 끄었나 봐.
거절한다. 표가 없다면 절대 기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표도 없이 어떻게 기차에 타는지 모르겠지만 소녀 여행은 여기까지다. 잠깐만요. 전... 소녀는 공지에 몰린 것을 직감하고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죄송해요. 정말로... 더 이상 변명하기를 멈추었다. 나는 잠깐 생각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럼 굳이 종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질지 몰라요. 네? 소녀는 의아하듯 나를 쳐다보았다. 허나 내가 다시 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우호적인 표정을 돌아오자 다소 안심한 듯한 기색을 보였다. 제가 말이죠. 보통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진 않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죠. 소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앉았다. 지금부터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얘기하도록 하죠. 나는 어릴 적부터 선천성 질병을 앓았어요. 때문에 바깥에 오래 나가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부모님과 극히 몇몇의 사람들하고만 지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난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18살이 되던 해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 나에게 모든 힘을 다 쏟으셨죠. 허나 나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최후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나는 뜻밖의 한 소녀를 만났죠. 나는 그녀가 계단에서 막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깜짝 놀라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감쌌어요. 나는 그녀를 잘 일으켜 세워주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당황하며 나에게 사과했어요. 바로 그 순간 마치 내 얼굴에 따스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비유는 너무 오글거리죠? 아니요. 비록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 아주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때 나는 그만 넋을 잃고 정신이 나갔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 앞에서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소녀는 새어나온 웃음을 참지 못했다.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당부한 후 나는 몸을 돌려 집에 가려고 했어요. 허나 그녀가 조심스레 벽을 더듬으며 계단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해졌죠. 혹시 넘어지는 순간 어딜 다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다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나도 모르게 말했죠. 이 지역 탐방을 시켜줄 테니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이었고 대답도 듣지 않고 맘대로 그녀의 손을 낚아채버렸죠. 소녀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의외로 편안했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갑자기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의외였어요. 그렇군요.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죠. 이상했죠. 지금껏 난 뭐라든 항상 혼자고 남의 도움을 빌리려 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걸요? 아, 계속 말하세요. 나는 그녀의 각오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녀의 첫 친구라는 걸 알았죠. 그녀와 친구가 된 이후 내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혼자서만 산책을 나갔었고 혼자서만 책을 읽었는데 그녀와 만난 후 나는 외출 때마다 자랑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대신 그녀의 눈이 되어주었죠. 책 읽기도 오로지 나만의 소일거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책 속의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주었고 상상에 빠진 그녀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 내가 그녀가 돕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면서 오히려 내가 그녀의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 사람이 소년인 척 하는 거가 소년인가? 그걸 모르겠네.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매일 같이 함께했어요.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였을지. 중요한 친구? 친절한 소년? 자신의 눈? 아니면 또 다른 존재? 아니,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그녀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다는 것이었죠. 귀찮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로 정말로 즐거웠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녀를 도왔던 것인가. 그녀가 실망한 것이 불쌍해서?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연민을 태도로 대하는 걸 싫어했지.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녀는 나를 뿌리쳤을 거고 더 이상 도울 일도 없었을 테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떤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 아니었을까? 아, 위로해주는 건가? 1인칭이라서? 나는 고민에 가득 차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어요. 그런 감정이 뭔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와 마주보고 앉을 때마다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 이런 감정은 분명 우정을 초월한 것이었죠. 허나 그때 나는 아직 그 감정을 우정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란 녀석은 누군가를 사랑할 처지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내 몸 상태는 내가 잘 아니까. 이러다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기에 맘대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었어요. 상대에게 짐을 지우긴 싫었으니. 그런 것도 몰랐다니. 다시 말을 이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요. 남들에게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죠. 게다가 그 시간 동안 몸 상태도 제법 좋아졌고 외출을 할 때마다 점점 더 힘이 덜 들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몸 상태에 신경 썼어야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뭘 하든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죠. 게다가 그녀는 나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멈출 수 없었어. 어차피 내 몸 상태에 관한 사항을 일절 그녀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으니 염려를 살 일도 없었고. 난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쁨은 나누고 싶었고 고통은 그저 내가 다 끌어안고 싶었죠. 한편 몸 상태도 제법 호전되었고 마음에도 안정이 찾아왔기 때문에 병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젠 의사도 필요 없어지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죠.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걱정이 됐어요. 만약 그녀 혼자 낳는다면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돼버리고 말겠지. 산책도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다시 외로운 사람으로 변하겠지. 허나 그녀가 만화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혼자가 아닌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친구도 용기 내서 살게 될 거고. 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나는 그녀에게 감화를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날 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보라고 권했죠. 당연히 내 각막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가 재수술을 받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후회했어요. 내가 생각 없이 말한 탓에 그녀가 상처받지 않았는지를.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고 그녀는 완전 상심에 빠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분명 날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참견해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시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그 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녀와 함께 기차를 탔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기차 여행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좀 먼 곳을 떠나보고 싶었죠. 기차 안에서 난 조심스레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얘기를 이끌어냈어요. 성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짓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암튼 뜻밖의 그녀가 다시 수술을 받겠다고 말해왔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녀는 물었어요. 수술이 성공하고 나면 드디어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냐고. 목소리 떨리는 이유가 지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떨리는 거예요. 내 가슴속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런 질문을 할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지금 내 성대가 울고 있다 지금. 그런 걸 물은 걸 보면 분명 그녀도 당신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내 목소리 들으니까 우는 것 같아서 감정이입 되나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나는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후였죠. 하지만 그런 건 이미 상관없어요. 그녀가 수술을 받고 다시 받게 됐으니 나는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이 기뻤죠. 그녀의 부모님께는 내가 잘 얘기해뒀어요. 또한 요구 조건도 제시했죠. 어떤 요구였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그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면 분명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계속 그녀를 그리워했을 거고 슬픔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했겠죠. 겨우 1년 만난 친구였을 뿐이지만. 망상일지도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떠나면 그녀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망상이 아니에요. 그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했죠.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겠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나의 부모님, 그녀의 부모님, 의사, 이웃들, 모두들 나의 계획에 끌어들였어요. 그녀는 어차피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머릿속에서도 날 금방 지워버릴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별 수 없이 입원하게 됐죠. 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을 뿐. 입원에 있는 동안 나는 그저 계획이 잘 진행되기만 바랬어요.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냥 새로운 눈을 얻어 낯단 잃은 채 예전과 다름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로 기대했죠. 물론 걱정도 됐어요. 나의 마지막 선물이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기를 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글쎄, 최후까지라? 사실 난 생각했어요. 그녀가 중간에 모든 것을 알아채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당신을 잊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 기억했을 거라고. 아니, 그런 건 중요치 않아. 난 단지 내가 그녀의 인생에서 잠시 스쳐갔던 사람쯤이었길 바래요. 왜냐면 나 말고도 그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게다가 앞으로도 충분히 그녀를 좋아해줄 만한 많은 사람을 만날 테니. 그렇죠? 자, 이것으로 내 얘기는 끝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어디서 들은 건가요? 글쎄요. 아마 누군가한테서 들었거나 아님 내가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응? 뭐, 더 할 말이라도 있어요? 바보. 헐? 네? 바보. 바보? 당신! 아니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정말 바보 천재예요. 그런 거짓말 따위 대체 왜? 그 소녀에게 모든 걸 다 바친 거죠? 어째서 그렇게까지 뭔가 마음을 다 바쳐 오직 소녀만을 생각해줬냐고요. 조금이라도 이기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소녀는 소년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떠나가는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딨어요? 소녀는 그저 그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하는데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그를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어쩌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야기 속에 그 소녀도 그 소년을 진짜 좋아했고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단 말이에요. 말을 마친 소녀는 혼자라도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소녀의 몸은 미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렇게 얼마나 한참이 지났을까? 소녀는 조금씩 감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눈물은 멈췄지만 눈가에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자, 이제 하차하실 시간입니다. 스스로 내리실래요? 아니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저기요, 저는 지금 무슨 기분일진 잘 알아요. 그치만 당신이 계속 이 기차를 타고 종점에 도착하는 것은 과연 소년이 바라던 것일까요? 당신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요? 아니요. 당신은 소년을 좋아했죠? 네, 정말 그를 보고 싶어요. 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허나 소년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는 앞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많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바랬던 대로 그를 단지 스쳐갔던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만일 지금 이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소년이 보게 된다면 분명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당신을 좋아했던, 아니 사랑했던 한 사람 때문에 현재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할 참이었죠? 그쵸? 네. 이렇게 꿈을 대다 종점에 도착해버리겠네요. 빨리 움직입시다. 아니면 늦어요. 네, 알았어요. 소년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여기서 내려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무원한테 연락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절대로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기억하는 건 목소리뿐이지만 그래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빛만 있다면 분명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바보는 멋대로 저의 마음속에서 도망쳐 나가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눈물이 다시 한번 그녀의 눈가를 흔든다. 그래요. 잘 알겠어요. 암튼 돌아가서 손목치료 잘하세요. 상처가 깊은 걸 보니 무지 아플 것 같아 보이니까. 감사해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몇 시간 동안의 만남 이내로 가장 찬란해 보이는 미소를 보이고는 플랫폼을 향해 내려갔다. 그리고 뭐야? 그녀의 모습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기차를 출발시켰다. 소녀가 떠난 기차는 텅텅 비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던 것처럼.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요. 나는 역한과 이어지는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이윽고 소녀는 문을 열고 나왔다. 감사합니다. 아, 멀려.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은 아직 이 기차에 태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살아있어. 네, 알겠습니다. 암튼 처음에 소녀를 봤을 때 제법 놀랐다고요? 그래도 한 몇십 년은 지난 후에야 이 기차에 탈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귀찮게 해드렸네요. 정말 이대로 괜찮아요? 그 아이는 정말 당신을 좋아했다고요.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럴 죄의 무임승차까지 했을까?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말 지긋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단지 저는 그녀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걸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저 순간은 열차. 전 아직까지도 누굴 좋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 따위 없었다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할 건 없어요. 언제 누가 당신을 사랑해줄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절 사랑해주실래요?
농담이에요. 너무 엄숙하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나저나 이거 함부로 이기차에 탄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하면 안 되는 건데 직권을 너무 남용했다고요. 아, 그래서 표 보여달란 거구만. 그래서 아, 내게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 대가로 여기서 1년은 자우봉사를 해야겠는데요? 물론 입죠. 필요하시면 언제든 써먹어 주십시오, 차장님. 과연 소녀가 말한 대로군. 화를 못 내게 만든 성격이야. 그나저나 나에게 차장이라니, 인간들한테나 붙이는 그런 용어는 쓰지 말아주시길. 다시 말하지만 난 당신들 인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단지 인간들에게 편리하게 다하기 위해 똑같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 알겠습니다, 기차님. 그 칭호도 왠지 거슬리는군요. 그나저나 곧 종점에 도착할 텐데 안내방송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아, 늦으면 야단나는데. 몸을 돌려 뛰어나갔다. 뛰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소년이 뒤에서 소리쳤다. 됐거든요? 방송하러 달려가며 생각했다. 인간들처럼 나도 감정을 갖게 된다면 그리 나쁘지만도 않을 것 같다고. 이 열차는 제 7호차다. 아니, 그렇다기보단 내가 바로 제 7호차, 그 자신이라고 말해야겠지. 영혼들을 태우고 종점에 있는 저 세상으로 향하는 존재. 나의 여정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평탄하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나 종점은 하나다. 인간들의 영혼들이 나를 타고 가며 자신의 일생을 뒤집어 볼 때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지난 삶에 대한 만족? 괴로움? 후회? 아님 보람? 허나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않지. 인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법 흥미로우니까. 소녀여,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또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라.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 열차는 곧 종점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릴 물건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안전하게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승, 저승.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저승. 어우, 소녀. 어쩐지 기차가 비싸더라. 와우, 재밌었다. 아, 이렇게 제 7호차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와우, 생각보다 엄청 감동적이었네요. 반전도 있었고, 와, 반전 대박이다. 와, 재밌었네요. 약간 목이 아프긴 했지만 말도 꼬이고 계속 기침을 해서 죄송하고요. 예, 말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제 7호차 감동 찌끄럽 게임 해봤는데요. 와, 완전 감동적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예상이 너무 돼서 아유, 좀 노잼, 후반에 좀 결과가 노잼일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오니 후반이 대박이네. 네, 이렇게 제 7호차 플레이 해봤습니다. 보신 분들은 좋아요, 추천 버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다음 게임에서 봐요. 안녕, 뿅.